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플레이해봐야 되는 명작 게임이죠. 바로 타이탄폴 2. 말이 필요 없는 명작 게임 타이탄폴 2 게임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Right now. 타이탄폴 2 게임의 개발사는 리스폰 엔터테인먼트고요. 배급사는 일렉트로닉 아치입니다. 출시일은 2016년 10월이지만 현재 시점에 플레이를 해도 전혀 이질감 없는 그래픽 퀄리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눈에 착착 감기는 매력적인 연출로 바로 어제 출시됐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먼저 타이탄폴 2의 스토리는 프론티어를 파괴한 IMC에 맞서는 저항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플레이어는 그 저항군 중에서도 타이탄이라는 기갑병을 조종하는 파일럿이 아니라 그 파일럿을 꿈꾸는 소총수로 플레이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매력 포인트 하나 들어가는데요. 바로 성장 스토리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만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라는 점이 이 게임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고요. 주인공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위급한 상황에서 AI 기능이 있는 타이탄의 파일럿이 됩니다. 여기서 타이탄폴 2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바로 AI 로봇과 인간의 케미라고 해야 되나? 뭐 일반적인 버디무비처럼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어려운 미션하고 힘겨운 적들을 상대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터미네이터 2 영화에서 느꼈었던 그 아놀드와 에드워드 펄렁의 케미를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타이탄폴 2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개발사에서 얼마나 맛깔나게 연출을 했는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안전자리에서 엔딩까지 보게 만드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플레이타임이 길게 잡아야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짧은 러닝타임에 비하면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스토리 관련 내용이니까 타이탄폴 2 게임을 플레이할 때의 느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튜토리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파일럿을 꿈꾸는 주인공의 훈련 과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점프뿐만 아니라 벽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런 움직임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동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조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유저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키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타이탄폴 2 게임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파일럿이 사용하는 소총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스킬 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상 분명히 주인공인 잭 쿠퍼는 성장하고 있는데 게임상에서 수치적으로 성장을 표현해줄 수 있는 별도의 능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파일럿이 조종하는 타이탄은 적들의 복수를 처치하거나 일정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로 장착 가능한 다양한 무기들을 얻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로드아웃을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는 재미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은 주인공인 잭 쿠퍼가 타이탄과 떨어져서 미션을 진행하는 구간하고 타이탄을 조종해서 클리어해야 되는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미션이 진행될 때마다 식상해지지 않고 오히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재미와 몰입감을 선사해줍니다. 이 게임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뭐 뭐니뭐니 해도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인데요.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한글 패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패치하고는 좀 달라서 설치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글 패치 없이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에서 얼마나 연출을 잘했는지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뭐 거기다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이해할 정도니까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타이탄폴 2는 무엇보다도 메카닉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타이탄에 대한 움직임이 준수할뿐만 아니라 인간인 잭 쿠퍼로 플레이를 하던 뭐 타이탄을 조종해서 플레이를 하던 상관없이 타격감과 사운드는 정말 찰지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찰진 타격감 한번 듣고 가실게요. 자, 결론적으로 액션 게임 매니아라면 또는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팀에서 타이탄폴 2를 찜해두셨다가 세일할 때 구매해서 플레이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만원 이하로 세일할 때 구매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타이탄폴 2 게임의 퀄리티는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메카닉 액션이 급하게 마렵다고 하시더라도 좀 참으셨다가 만원 이하에 구매해서 플레이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플레이해보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액션 게임 타이탄폴 2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